네, 광주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광주청장 이성룡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늘 저는 먼저 거대 공용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문제를 뭐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식 표현에 따르면 노동약자, 소위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용역업체 섬지역 발전 노동자들 이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섬지역에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하는 그 업무들을 섬지역 내에서 고립된 채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용역 노동자들이 그 발전, 유지 관리 다 담당을 해왔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 30년 동안 그 업무들을 고립된 섬지역에서 계속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최근에 소송을 진행을 해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이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해야 된다. 네. 60명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 고용된 거니까 노동자 지위가 인정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더니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갑니다. 용역업체에 맡겼던 선발전 업무를 회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용역업체 184명 노동자들에 대해서 집단 정리해고를 자행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의 집단 정리해고 진행한 것 처음 봅니다. 그것도 공기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될 공기업에서 법원의 직접 고용 명령이라고 하는 판결도 무시하고 반대로 정리해고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 그 자, 법원 JWC 판결을 무시하고 말씀하신 JWC 잠시만요. 네. 상세한 건 마지막에 답변하시는데요. 네, 예.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진행한다. 적절합니까? 그것도 공기업이?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관련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하면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지금 그 노동자들의 수행했던 업무들을 남은 노동자들이 소위 비상 운영 체제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섬지역 발전에 정전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하냐면 백령도,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조치들을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승소 판결을 받은 용역 노동자들의 그 자리에 신규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손 들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승소 확정 판결 나오면 한국전력공사 이거 어떻게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가고 이건 배임적 행태예요. 적절합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전력에서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자, 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사항인데 이런 불법 파견 사안 적어도 법원의 판결 선고 시점에는 이미 인지하셨죠? 인지하셨죠? 네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장 지도나 현장 점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이걸로? 어쨌든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회사 한국 MCS로 이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현장 지도 점검 대한, 나가보신 적 있어요? 네, 계속해서 저희 관련과에서 자, 한전하고 한국 MCS 나가서 형사 입건 하셨습니까? 아직은 지금 9월 달에 이제 진정된 부분이고요. 이런 늑장 행정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불법 파견 상태로 방치됐고 법원 판결도 이미 1년 전에 나왔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노동 행정 자체가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자,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보세요. 특별감독 사유로 노동가계 법령 위반한 중대한 행위 있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노사분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불법 파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감독 필요성인 상당한 사업장. 딱 이 사업장입니다. 특별감독 하고 계세요? 아직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징적으로 노동 행정의 방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현장 점검 지도, 형사 입건, 특별 근로감독
요 관련 검토해서 종합전까지 대책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신규 채용이 완료가 되면 기존 노동자들, 신규 채용 노동자들 간에 이게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요거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네.